내가 질문할 때는 그냥 연습했던 것처럼만 하면 돼. 문제는 상대 측 변호사가 질문할 때인데 대답은 단답형으로.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솔직히 모른다고 하면 돼. 실제 법정에서는 생각보다 힘들 거야. 이 병을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공격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무면허 시술일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 만신창이가 될 거야. 걱정 마. 각오하고 있으니까. 웬일이야? 잘 지냈어? 나잘 지냈는지 그거 확인하러 온 거야? 고마웠단 말 하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난늘 너한테 받기만 한것 같아. 무진 말만 해대고. 갑자기 왜 그래? 먼길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들렸어? 늘 마음에 걸렸어. 혹시나 네가 나 때문에 원하지 않은 길을 걸은 건 아닌가. 잘못된 길이란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적 없어. 설사 그게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 절대 후회하지 않아. 정민아, 나네 영혼을 판 대가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죽어도 영원히 살수 있는 삶이 있는 거야. 넌 내가 죽은 목숨으로 오래 살길 원해? 그딴 소리 하라고 그러면 당장 나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널 살려낼 거야. 저희는 이번 신반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전 세계 DE 케미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해밀턴 재단 역시 진출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DE 케미컬과 해밀턴 재단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해밀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그동안 자신이 연구한 실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에는 신반리 지역을 조사한 연구원들의 성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이 요청한 증인 이수인은 원고 측 변호인의 처로서 사회 통념상 과연 이수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바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신청한 증인은 이수인이 아니라 다른 증인입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의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DE 케미컬 미국 본사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증인은 피고 측의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 규정 중 이해 충돌 규정에서 어긋나며 변호사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DA 케미컬은 지난 수년간 기준치 이상의 금속 폐기물을 방류해왔고 또한 사용이 금지된 독극물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폐수 방류와 독극물 사용으로 신발리 주민들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DA 케미컬은 자신들이 설립한 연구기관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서를 조작해 그들의 비리를 은폐해왔습니다. 이것은 제이슨 워커 본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녹취 테이프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해밀턴 재단의 연구원으로 지금까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온 그녀를 철저하게 악용한 제이슨 워커와 DA 케미컬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것이 그녀의 소망입니다. 그녀의 꿈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난 물 좀 마시고 올게. 예. 수술 끝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청소년 들 이런 거 나가자. 야야야. 살살 좀 해, 살살 좀. 야, 게임에 살살이 어딨어? 어제 잠을 못 자고. 앞으로 뭐 할지는 생각해봤어? 오 교수님께서 하버드 로스쿨 연구원 추천서 써주셨다. 아마 하버드에 남게 될 것 같다. 김치찌개 5천 그릇, 된장찌개 5천 그릇, 해물탕, 북엇국, 콩나물 해장국 각각 천 그릇이.
꼭 이기고 와야 된다? 서방님한테 말버릇 하고는. 꼭 이기고 오세요, 여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남편 한눈 안 파나 감시 잘해? 알았어. 너도 잘하고. 난 항상 잘해. 들어봐. 어이, 그만 들어가지. 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곧 이 수정란을 산모의 몸에 착상시킬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 자세히 보시려면 이걸로 보세요. 안녕 얘들아, 엄마야. 누구보다 아빠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지금 아빠는 아주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러 미국에 가셨거든. 대신 지금부터 엄마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꺼벙한 철부지 유학생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아빠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이 엄마를 만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